건네주고 자리를 뜨는데요. 그냥 가나? 그런데! 그냥 가나? 그런데 가스가 큽니다. 가스 호스는 떨어져 버렸어요. 아유, 가스가 위험. 아이고, 가스가 나오고 있네요. 밸브 안에 들어있던 가스가 막 빠졌어요. 저러다 누가 담배라도 피고 있었으면 큰일 났을 상황인데요. 많이 무서웠어요. 제 차 충전이 다 끝났는데도 시동을 못 걸고 있었어요.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. 그런데 다행입니다. 뭐가 궁금하실까요? 이런 경우에는 먼저 출발한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는 건지, 충전이 완료됐다고 이야기한 직원한테 잘못이 있는 건지,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. 주유 중에 또는 충전 중에 아직 계산도 안 된 상태에서 출발했다면 운전자가 100% 잘못한 거죠. 예. 하지만 계산이 끝난다면은 이제 충전이 끝난 걸로 생각한 거죠. 그때는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, 하지만 이걸 닫아야 되겠죠. 주유구를 닫고 딱딱 소리, 그걸 안 듣고 출발한 거, 그거 조심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약 20%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고요. 만일 주유소 직원이 안녕히 가세요, 문도 안 닫고 안녕히 가세요 했다면 그때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겠습니다. 상황마다 네, 결혼한 지 이제 2주 됐거든요.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행복의 겨울 신혼부부에게 좋을 때입니다.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. 그 말의 마지막 공격이라 이제 점점 못 내면 못 야구 중계. 야구 얘기로 이야기 꽃을 피우며 이동하던 순간 제보자 차량 앞유리로 날아온 것은 뭐예요? 아이쿠, 철판 쇳덩어리입니다.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와 순식간에 앞유리를 덮치고 말았습니다. 기차에서 앞에 사고차 그 앞에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 철판을 피하는 게 보일 거예요. 그걸 피했는데 뒷차는 그걸 못 피하고 밟은 거예요. 뭔가 날아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전에 앞유리가 깨지는 것은 물론 차량 본닛도 찢겨졌습니다. 과실은 앞차 100, 저희는 0 이렇게 나왔어요. 자, 앞차가 100% 책임지기로 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. 그런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서요? 그 앞차에서 튄 파편이라도 100%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. 물 고인 곳을 갈 때는 물이 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.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그 물건을 밟지 말아야 되는, 밟으면 튈 수가 있잖아요. 그걸 피하지 못하고 밟아서 뒤로 튀게 해서 뒷차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앞차 운전자가 100% 책임을 져야 됩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100%가 아닌 때도 있죠. 앞차와 너무 가까이 갔으면, 즉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뒷차에게도 약간 20 내지 30% 정도 책임은 있습니다. 어제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강아지 사건 기억나십니까? 고속도로에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온 바람에 차가 한 대 쓰고 뒤오던 차는 그 차를 피하다가 핑그르 돌면서 사고가 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. 예. 과연 이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? 강아지한테 살펴보도록 책임을 하죠. 물 수도 없고요. 강아지 주인. 저 강아지 한 마리가 고속도로로 어디서 들어왔을까요? 검은색 승용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흰색 승합차가 앞에 들어오는 검은색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거죠. 그래서 그 브레이크 잡다 보니까 핑그로 돌았는데요. 이번 사고는 결국은 흰색 승합차의 100% 잘못이라고 봐야 됩니다. 그런데 흰색 승합차도 억울하죠. 누구한테 억울함을 호소해야 될까요? 강아지입니다. 강아지 주인을 찾는다면 그 주인에게 50% 정도는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이번 제보 영상은 울산에서 보내주셨는데요. 차선이 하나가 공사하면서 이렇게 막아져 있거든요. 제보자가 주행하고 있는 길은 공사 때문에 1차로가 통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런데 갑자기 한 차량이 끼어들더니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. 갑자기 차선이 없어지는 그 자리에서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. 저도 놀라서 제동을 잡았어요. 브레이크 잡았는데 자꾸 몇 초 만에 뒤에서 포탈이 와서 박았어요. 이번 사고는 1차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를 보고 제보자 차량이 멈추는데 제보자 차량 뒤에 있던 덤프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. 네.
범퍼 부분 하고요. 바퀴 축 그쪽도 좀 지그러지고 프레임도 휘어서 지금 수리 보내놨습니다.